자, 드록바. 자, 드록바를 어떻게 쓸 것인가? 아까 전에 크로스 잘 하시는 분 영상을 보니까 드록바나 비오프를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 방법이 뭐냐면요. 얘네들이 공을 안 주면 밑으로 안 내려와. 희한하죠. 그러니까 엔진이 뭔가 좀 잘못된 거지. 공을 주면은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공을 안 주면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공을 주지 않고 마지막에 크로스해서 받아먹거나 아니면 최전방에 있을 때, 그때 한 번만 공을 주는 거야. 그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드록바 공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지.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공을 안 줘도 드록바 고유의 특유의 움직임은 그대로 있어. 그건 굉장히 아쉽더라고. 침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드록바 지금 안 내려오죠. 여기 보세요. 그대로 있죠. 자, 드록바 지금 여기 미니맵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드록바 아직 위에 있어.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드록바야. 자, 드록바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옵니다. 2대2에서 프리킥 찬스를 못 바꿀걸요? 자, 드롭바 보시면, 안 내려오고, 자, 피온라인은 반갑습니다. 생방입니다, 생방. 자, 드롭바 그대로 위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움직임. 자, 이런 움직임이, 공격 참여도 둘룰의 움직임이야. 자, 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뒤로 빠진다? 보세요. 뒤로 빠질 이유가 없는데 뒤로 빠지잖아. 요런 게 이제 공격 참여도 둘둘인 애들 내가 싫어하는 이유야. 움직임이 안 좋죠. 자, 그리고, 자, 규떡 좋고. 아, 요건 좀, 얘가 빵카라서, 좀 아쉬운 면이 많고. 자, 여기서 크로스 줬는데, 부포한테 먹혔고. 자, 지금, 그리고 드록바 움직임 계속 볼게요. 요게 드록바일 거예요, 요거 드록바. 아, 아니구나, 드록바 여기 있죠? 아, 요게 드록바네, 요거. 자, 건너뛰고. 자, 지금 보시면, 드록바가 여기 있거든요? 자, 드록바 아직 위에 있죠? 아직 안 내려왔어. 드록바가 공을 안 잡을 때는 안 내려와. 이따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장면 뒤에다 보세요. 자, 지금 공 잡았고. 자, 이거 줬는데, 아, 여기서 Q떡을 줘야 됐었는데, 제가 A를 누르는 바람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 요 라인 지나기 전까지는 A를 누르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내가 모르고 A를, 마음이 급해서 A를 눌렀어. 자. 요거는 Q떡 줬으면 아마 이쁘게 갔을 거야. 약간 둔한 감도 있는데, 공중볼은 일단 맞으면 다 골이고, 화려한 개인기랑 예리한 가마차기도 있고, 헤딩은 짱이지.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분이 비오프를 썼었는데, 제가 비오프가 없어요. 비오프는 없고, 2천만원짜리 팀인데, 이게, 여기 제가 빵카 전설 드롭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 비교하려고 이거 썼고요. 자, 볼게요. 자, 지금 드롭바 보시면, 앞에 있죠? 뒤로 안 나와 있어. 공만 안 주면 돼. 공만 안 주면 쓸만합니다. 자, 요거는 여크였어. 요거 여크. 자, 이거 괜찮았죠? 자, 이거 여크. 요거 괜찮았죠? 여크. 비오프도 많이 내려오는데, 비오프가 원래 아까 그 영상은 대부분 비오프였거든요. 비오프도 공안 주면 안 내려와. 자, 이건 뭐 별거 없고. 자, 보경님 어서 오세요. 여크는 QA지, QA. 자, 여기 보시면 드록바 안 내려왔죠. 보경님 어서 와요. 녹방 지킴이. 자, 드록바 지금 안 내려오고 있어. 이걸 보셔야 돼. 자, 드롭바 안 내려오고 있고. 자, 건너뛰고. 드롭바 아직 좀 위에 있죠, 그래도? 봤어. 잘, 고마워요, 보경님. 자, 여기 건너뛰고. 이 장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드롭바 공 잡았지? 자, 드롭바 공 잡았죠? 자, 공 잡았죠? 여기서부터 잘 봐봐. 공 내려오죠? 자, 드롭바 이제 따라 내려와. 희한해. 맥주는 비오프. 자, 드록바가 공 잡기 전에 밑으로 안 내려왔는데, 공 방금 잡고 나니까 밑으로 막 내려와. 지금 내려오다가 또 여기서 잘랐죠.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잖아. 드록바 느리지. 확실히 올라오는 게. 공격 참여도 둘둘. 자, 확실히 느낌 나죠? 뒤로 따라오는 거. 공 잡고 난 다음에. 아, 희한해. 엔진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자, 뭐, 끝났고, 후반전에 또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후반전에 재밌는 장면 보여드릴게요. 자, 공격 참여도 둘둘의 특성이, 장인님 어서 오세요.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드롭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자, 위에 있고 좋아. 이제 어떤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좀 이따 나와. 아직 그 장면이 안 나오네.
아, BOF요? BOF 똑같이 움직일 텐데, 그거를요, 정확한 건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합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모든 거를 다 해놨거든요. 저기 누구야. 월드 베스트 선수는 전부 다 제가 녹화 떠가지고 분석해놓은 게 있어.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누구 말이 맞나. 나 이거 옵사이드 걸렸네. 자, 어떤 움직임이 안 좋으냐면, 자, 보세요. 이 장면이야. 정확하게 이 장면이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Q를 눌렀어. 자, Q를 눌렀거든요? 근데 드롭바가 어떻게 움직이냐? 내가 Q를 눌렀어. 앞으로 한방 가는데, 한방 갔다가 뒤로 다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 요 장면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멈칫하죠? 보세요. 멈칫하지? 이거 느끼셨어요? 들어봐, 멈칫하잖아. 이게 뭐냐면, 얘가 뒤로 내려오려다가, 내가 Q를 눌러가지고 강제로 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 움직임이 이제 공격 참여도 높음 아니고, 보통인 애들이, 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야. 미국님, 그렇죠? 이게 공격 참여도 이긴 애들이 문제야. 공격 참여도 높은 애들은 여기서 바로 뛰어들어가. 자, 보시면 그래서 얘가, 공을 못 잡은 거야. 만약에 얘가 여기서 한 방에 뛰어들어갔으면, 요 장면도, 한 방에 뛰어들어갔으면 EQ 떡 먹었습니다. EQ 떡 먹었는데, 지가 뒤로 왜 빠지냐고, 여기서 보세요. 두번 주춤. 두번 주춤했죠, 두번 주춤. 여기서 한번 주춤, 가다가 두번 주춤. 자, 이래서 공격 참여도 보통인 애들을 못 쓰는 거야. 자, 아시겠죠? 자. 근데 요까지만 하면은, 이제 드록바에 대한, 공격 참여도, 둘둘에 대한 분석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자, 아까 전에, 그 영상. 그첫 번째 보여드렸던 고수 그분의 영상하고 설명하고 이거 같이 보시면 드록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아직 안 좋긴 안 좋아서 사기는 애매하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이 봐도 지금 드록바가 차이가 많이 날 거야, 그렇죠?